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홍법사라는 절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는 홍법사라는 절 이름을 가진 사찰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윤건릉 바로 옆에 있는 홍법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서해바닷가 가까이에 있는 서신면에 있는 홍법사가 있습니다. 이 홍법사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조선 후기인 광해군 때 창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 후기에 이 지역에는 남양 홍씨 문중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홍랑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홍랑이라는 여성이 이 지역에 살았던 많은 여성들이 중국 명나라로 붙잡혀 가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본인이 직접 붙잡혀 갔고 중국 명나라에 살다가 죽게 됐고 죽은 이후에 넋이 되었고 그 넋이 보살상으로 화해서 다시 이곳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의 혼이 왔다고 하죠. 그래서 당시 남양홍씨 문중에서 홍랑이라는 인물을 추복하고 극락왕생을 염원하기 위해서 이 절을 지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절은 조선 후기에 창건해서 오늘날까지 법등을 잇고 있는 그러한 사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찰의 어떤 역사나 연역을 보여주는 유물들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찰 주지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보이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 홍법사로 들어오려면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 앞쪽에 작은 공간에 원래는 홍법사가 위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곳으로 이동을 시킨 거고 거기에 마당을 정지하는 과정에서 불경도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아마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홍법사 대웅전 앞에 이와 같이 석탑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석탑도 원래 앞에 있던 사찰 내에 같이 있었던 건데 제가 예전에 왔을 때는 이 사찰로 들어온 입구에 연화대석과 함께 세워져 있었는데 한 2년 전에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새롭게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얼핏 보기에 아주 복원을 잘 했네요. 관계 전문가나 또는 이 석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어떤 자문과 학식을 통해서 복원이 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이 홍법사에 온 것은 우리나라에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많은 석탑들이 건립이 됐는데 그중에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석탑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조선시대 석탑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석탑의 수량이 많지 않은 것도 있지만 조선시대, 특히 조선 전기와 후기 이 시대에 건립된 석탑을 편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선 전기에 건립된 석탑인지 조선 후기에 건립된 석탑인지 그리고 조선시대에 건립된 석탑들은 고려시대 석탑과 유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시기, 두 시대의 석탑의 어떤 편년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석탑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조선시대 석탑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조선시대 석탑에 대한 편년은 거의 대부분 그 석탑 자체의 어떤 취석수법이나 양식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찰의 연역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석탑을 편년할 때는 사찰의 연역도 함께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통일신라, 고려시대부터 사찰의 연역이 쭉 이어져서 조선시대까지 법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찰에 남아있는 석탑의 편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야만 조선시대 석탑 여부를 알 수가 있고 또한 조선 전기인지 조선 후기인지 그런 것도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장황했는데요. 어쨌든 이 홍법사에 있는 이 석탑도 사찰의 연역으로 봤을 때는 조선 후기로 편년을 할 수 있고 이 석탑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고려시대로 편년을 할 수도 있는 석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석수법이나 양식이 고려시대 양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홍법사는 명확하게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조선 후기 광해군 때 창건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옮겨오지 않았다면 이 석탑은 조선 후기에 건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조선 후기 석탑이라고 해서 고려시대 석탑 요소를 갖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석탑의 세부가 다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현재 남아있는 이 대석, 현재는 상대갑석으로 활용이 되어 있는데요. 상대갑석의 하부나 또는 상면에 각호각형 이런 치석수법은 분명히 고려시대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두툼하게 처리를 한 부분이랄지 또는 표면을 거칠게 한 부분이랄지 뭐 규모를 그렇게 크지 않고 작게 만든 부분이랄지 뭐 이런 부분은 조선시대 석탑의 요소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옥개석이 4층이 4개층이 남아있는데요. 현재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현재 3층의 옥개석만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인데 하부에 각형으로 3단의 옥개 받침이 있고 그리고 처마면과 낙수면이 처리가 되어 있는데 처마면이 바깥쪽으로 외반되는 형태이면서 모서리 부분을 살짝 들어올린 반전 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수법들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석탑에서 다 보이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석탑의 옥개석의 좌우 너비가 폭이 넓지가 않고 좁습니다. 그리고 하층부터 상층까지의 폭이 큰 체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래 석탑이 이 옥개석이 정비가 되어 있었다면 굉장히 외관이 세장하면서 아주 길쭉한, 다시 말해서 키다리 아저씨처럼 높은 형태의 석탑, 안정감은 약 다소 떨어지지만 고준한 느낌의 석탑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뭐 이런 석탑들은 조선시대 석탑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탑을 조선 후기에 건립된 석탑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조선 후기 석탑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한 40여 개 정도가 조선 후기 석탑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조선 전기 석탑도 한 30여 개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분석과 검토를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조선 시대에도 조선 전기 역불 승유 정책에 의해도 석탑이 건립됐고 조선 후기에도 이전에 건립된 석탑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찰이 새롭게 창건되거나 중창될 때 조선 후기의 치석수법과 양식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석탑이 건립되게 됐습니다. 앞으로 조선시대 석탑에 대한 어떤 밀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석탑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 양식사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석탑사는 삼국시대부터 근현대까지 계보랄지 또는 양식사의 흐름이 명확하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연구가 많지 않다는 거죠. 물론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의 석탑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만 조선시대, 근현대시기의 석탑에 대한 연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을 해서 흐름이나 계보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